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LA 근처에서 낚시 가게를 하고 있는 강원도 천 아줌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미드호에서 후보댐으로 고고싱 한번 가봅시다. 미드호 라스베가스 보트 하버에서 한 15분, 20분 정도만 가면 후보댐이 있거든요. 후버댐은 1931년에 착공된 댐이거든요. 1935년 9월 30일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후버댐 준공을 선언하였는데요. 댐의 이름은 처음에는 볼더댐이었대요. 근데 1947년 미국의 제31대 대통령인 하버트 후보 를 기념해서 지금의 이름인 후버댐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명칭이 공사할 때 세계 최대 규모의 토목 건축물이었던 후버댐의 높이는요 63빌딩 249m와 거의 맞먹는 221m래요 콘크리트 두께는 최대 200m. 우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댐인 소양댐 있잖아요. 소양강댐. 저수 용량이 그 소양강댐의 11배가 넘는 양이래요. 수력 발전 용량은요. 2080MW. 그렇게 하면 저희가 잘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날 원자력 발전소 2기 용량에 달한다네요. 와. 그리고 후보댐으로 인해서 조성된 인공호수인 미드호 있잖아요. 그 넓이는 593평방킬로미터로 서울시의 크기만 하대요. 후보댐의 구조는 아치형 콘크리트 중력댐 방식이래요. 물의 수압이 댐 반대편에서 구부러진 콘크리트 벽과 협곡 가장자리를 따라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반대편에서 되밀어주면서 댐이 앞쪽에서 받는 힘과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스스로의 무게로 안정적인 구조를 이루어 매우 튼튼하고 견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네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콘크리트 양은 무려 6,600만 톤이래요. 와, 대박. 그래서 이 6,600만 톤의 시멘트를 한꺼번에 타설한다면 자연적으로 굳는 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200년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왔대요. 그래서 블록을 나누어서요,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에 블록과 그 블록 사이에는 냉각 파이프를 설치해서 물을 흘러보내면서 그 콘크리트를 양생하는 걸 돕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그러네요. LA의 유명 건축가 카우프만이 외관 디자인을 맡아서 했는데요. 우아한 건축적 기법인 아르테코 스타일로 모든 구조체를 유선형으로 변형시켜서 후보댐을 아름답게 건축미를 더했다고 그러네요. 인류 멸망 그 후라는 다큐멘터리에서요. 일반적인 건물들은 2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자연적으로 없어지지만 후보댐은 무려 1만 년을 버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대요. 글쎄. 후보댐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 보면 뷰포인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미도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영상에서 제가 갔던 라스베가스 보트 하버가 한눈에 다 내려 보여서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댐 가기 전에 꼭 이 뷰포인트를 들렸다 가세요.
그곳에 잘 설명되어 있는 설명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멋진 포즈도 사진도 좀 찍으시고요. 아, 진짜 너무 아름다운 미도호가 한눈에 딱 이렇게 그 사진 배경으로 또 이렇게 찍힐 수 있으니까 정말 작품 사진 같은 것도 기대해볼만 해요. 그러니까 꼭 들려보세요. 이곳 뷰포인트에서 보면 정말 미도호의 물이 얼마만큼 빠졌는지 알 수 있어요. 정말 최대 수위를 기록했던 그 선이 이렇게 표시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 조그만 아일랜드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물이 꽉 찼을 때 그 라인이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정말 걱정스러울 정도예요. 제가 가는 후버댐을 기점으로 미국 애리조나주하고 네바다주의 경계가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양 주간의 적용 시간대가 달라요. 그래서 그 후버댐에 가면 그 후버댐을 사이에 두고 그 왼쪽은 네바다 타임, 또 오른쪽은 애리조나 타임 이렇게 시계가 달려 있답니다. 아까 제가 후버댐 만들 때 쓰인 콘크리트 양이 총 6,600만 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6,600만 톤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면요.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미국 대륙을 동서로 횡단하는 왕복 4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양이래네요. 와, 정말 대박이죠. 그리고 후버댐 가장 깊숙한 곳에 타설된 콘크리트는요, 8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굳지 않았다는 말도 있대요. 와, 대박. 경제 활성화랑 지역 개발을 위해 탄생한 후버댐은 건설 후 80년이 지난 지금 호수위를 떠다니는 요트들과 수많은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관광지로 발전해 있어요. 만리장성이나 피라미드처럼 후버댐도 수천 수만 년이 지나도 현대 문명과 인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건축물이자 또 기념물로 남겠죠. 뉴딜 정책의 상징으로 후보된 건설은 미국인 3명 중 1명이 실업자가 된 대공황 시기,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의 대표주자 후보댐은 오늘날의 경제 상황에서도 자주 거론된대요. 콜로라도, 버진, 마리 등 3개의 강줄기가 후버댐에 막혀 생긴 인공호수 미도호는요, 총 면적 640평방킬로미터, 길이는 176km, 호수 그 큰 호수에 물을 채우는데 꼬박 6.5년이나 걸렸대요. 급격한 압력 변화를 줄이고 물 채우기로 인한 작은 지진 같은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천천히 물을 채워야 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후버댐이 생기면서 미국 남서부와 멕시코의 황야였던 땅들은 미국에서 가장 비옥한 곡창지대로 바뀌었대요. 그리고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바다에 공급되고 있다네요. 3개주에. 그리고 지금 후버댐은 연간 9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다녀갈 만큼 관광 명소 역할도 톡톡이 하고 있대요. 후버댐은 미국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 경계에 그 블랙 협곡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위치해 있거든요. 5년 공사 기간 동안 인력이 무려 2만 1000명이나 동원이 됐대요. 그리고 그 공사하면서 112명의 인부들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었다네요.
그때는 각종 안전장비와 안전장치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고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도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망하게 됐대요. 그때의 희생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후보댐 메모리얼 브릿지를 건설했대요. 마이크 오켈런한 팻 틸먼 메모리얼 브릿지. 이 다리는 후보댐을 기념하는 다리인데 9.11 테러로 인해 현실화된 다리라고 하네요. 후보댐 위로 이어졌던 두 개의 줄을 잇는 도로 대신 이 다리로 차량을 우회시킴으로써 후보댐을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건설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19개의 터빈을 통해 2080MW의 전기를 생산하며 터빈을 포함한 발전 설비를 관람하려면요. 가이드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깊숙이 내려가면 있대요. 그렇게 발전 설비만 돌아보는 약 1시간 코스의 파워 플랜트 투어가 있고요. 그리고 2시간 코스의 후보댐 투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요금은 내야 된대요. 후보댐은 미국 현대 7대 건축물 중에 하나래요. 후보댐은 슈퍼맨, 트랜스포머 등 많은 영상물에도 등장하는데요. 그 규모와 기술의 상징성 때문에 미국의 대표적 기반 시설인 후보댐이 적의 공격 등으로 무너지는 영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대요. 비지트 센터는 입장료가 1인당 $10인데요. 비지트 센터 안에는 전시관과 전망대가 있다고 하네요. 요금 같은 건 그때그때 틀리니까 서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후보댐 위로 걸어갈 수도 있거든요. 진짜 걸어가면서 보면 거대한 후보댐의 그 웅장함을 맛볼 수 있거든요. 후보댐 다리의 원래 이름은 마이크 오칼란 패틸만 기념교인데요. 이름도 길고 발음하기도 어려워서 보통 후보댐 바이패스 브릿지 이렇게 부른대요. 후보댐과 함께 아주 멋진 경관을 이루고 있는 브릿지는 거기 위로 올라가면 걸어가면서 후보댐 전체 경관을 보면서 사진도 찍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그 계단 위로 올라가서 그 브릿지를 한번 걸어서 가보는 것도 참 좋아요. 메모리얼 브릿지 프라자, 그 댐 인근의 메모리얼 브릿지 프라자에 가면요. 후보댐 다리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후보댐의 전체적인 조망을 보면서 이렇게 걸어서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참 좋답니다. 계단을 통해 다리 위로 올라가면 다리의 디자인 선택과 건설 공법 등을 잘 설명해 놓아서 보면서 가면 더 웅장함이 다가와요. 저희가 항상 손님 모시고 가면 다리 위에서 사진 찍느라고 올라가는데 요번에는 다 봤다고 해서 여기 다 사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올라가고 그 위에 올라가면 그 사진 한 컷에 막 후보댐 전체가 다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뒷배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한번 거기 올라가서 그 브릿지를 한번 걸으면서 사진을 찍는 걸 강추합니다. 후보댐은 라스베가스에서 남쪽으로 30마일 떨어져 있거든요. 93번 사우스 고속도로를 타고 가시고요. 방문자 센터는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아마 시간대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방문자 센터에 가면 댐 내부를 자세히 구경할 수 있게 관광 코스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짬 되시면 그 관광 코스도 한번 이렇게 돈은 내지만
한번 그 투어를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전기를 만드는 발전 시설과 내부 시설을 견학하고요. 댐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서는 소용돌이 치며 흘러나오는 물을 보다가 위로 올라다 보면 댐의 경이로운 모습에 현기증을 느끼게 된다네요. 꼭 가시면 보라고 강추합니다. 한번 꼭 경험해 보세요. 우리도 항상 여행 중에 잠깐 들리기 때문에 브릿지 이유와 그 차 타고 댐을 한번 돌아서 끝까지만 갔다 왔거든요. 다음번에 가면 꼭 시간을 내서 투어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001년 9.12 테러 전에는요. 연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다녀갔대요. 글쎄. 후보댐의 건설로 콜로라도 강의 범람이 없어지고요. 세계 최대의 도박 이벤트 타운인 라스베가스가 탄생됐고 후보댐 짓는 일에 지친 인부들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라스베가스가 그렇게 탄생된 거래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오시면 꼭 한번 시간을 내서 후보댐 다녀오세요. 너무 어마어마해서 상상을 완전 초월할 거예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요 라스베가스 가시는 분들 연락하고 들리세요. 저희 집에서 차라도 한잔하고 꼭 가세요. 여러분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최고 행복한 날 만들어 가세요. 아자 아자 파이팅 대박나세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